엄마 성질을 되게 불같다. 좀 그런 소리 들어요. 성질 지랄맞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가깝지 싶은데? 엄마, 엄마는 누구한테 뭔 소리도 못 들어.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꺾어버리든지 좀 그러한 성향이 좀 성격이 되게 강하셔요. 네, 지고는 못 살아요. 자라오신 환경에서도 내가 배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그냥 내가 볼 때 타고난 금수저였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아쉬울 게 없다 보니까 미안한데 엄마? 엄마한테 내가 느끼기에는 겸손함 같은 거는 별로 안 느껴져. 기분 나빠도 죄송해요. 그러한 어머니 오늘 오실 때 엄마가 남편이 있잖아. 나는 남편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 너무 강해요. 엄마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봐야 엄마는 가정이 유지가 안 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남편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엄마 되게 금수저 맞아요? 금수저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돈을 벌어서 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지도 않고요. 엄마가 또 학벌도 좋은데 웬만큼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지 않고 내가 볼 때에는 엄마가 타고난 태생이 너무 잘나고 너무 금수저라 오히려 더 남편 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신 이유도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돈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도 보이고 네네. 자녀도 엄마가 원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집안에서 엄마가 호랑이고 엄마가 법이잖아. 엄마만 안 듣는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남편 왜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그냥 제가 뭐 가진 거 없어도 사람 하나 보고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신혼 때는 진짜 막 사랑이 막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잘 지냈었는데 제가 지금 남편이 있는데 독수공방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잠깐만요. 크게 뭐 분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두 분 사이에 크게 뭐 싸움이 따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싸운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남편도 워낙 뭐 신혼 때 혈기왕성했고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제 나이대에 비해서 막 많이 퍼져 있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저 정도면 관리 잘 돼 있잖아요. 남편도 건강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바람이 난 게 아닌가 지금 그게 지금 의심이 돼서 찾아왔거든요. 아니에요. 남편이 너무 잘 알아요. 만약에 그랬다간 너한테 뼈도 못 추리는 거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 양반이 바람난 걸로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기운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엄마 되게 무서워해요. 그리고 난 진짜 엄마 친정에서도 엄마만큼 목소리 큰 사람 없을 것 같고 엄마가 시집가서 결혼해서 꾸린 가정에서도 엄마가 대장이고 남편 죽으려고 얘가 잘 알아. 남편 머릿속을 이렇게 살펴보면 죽으려고 절대 여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남편이 낙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직장 다니시죠? 네. 직장인 맞지? 낙이 없어. 이 양반이 더 낙이 없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뭐 돈 지랄하고 돈 쓸 줄도 모르고 여자가 있거나 유흥이 방탕 죽으려고? 이래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죽으려고? 이러면 그만큼 엄마가 무서운 거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엄마. 네? 남편 의심할 게 아니라 고기 맛을 본 건 엄마 아니야? 근데 지금... 괜찮아, 괜찮아. 무당집에 오면 괜찮아. 근데 지금은 정리 다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밖에서 고기 맛 본 건 엄마잖아. 뭐... 잠깐 진짜 잠깐 그냥 잠깐 놀기만 했던. 이렇게 미꾸냥 같은 거 영 떠서 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막 되게 엄마 웃음소리 뭐 스포츠 하는 것처럼 무슨 뭐 필드 나간 것처럼 엄마 되게 즐거웠지? 정말 재미나게 놀았지? 네네. 왜 헤어져? 계속 걔 만나지? 근데 걔는 사실 제가 호빠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엄마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못하고 이 양반이 뭐가 잘못되기보다 엄마가 고기 맛을 봤어. 근데 리얼하게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엄마가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남편하고 잠자리 이 사람이 전혀 안 섰던 게 아니고 그걸 싫어하지도 않아. 맞아요. 잘했었어요. 근데 무서워. 네가 마누라가 무섭대. 마누라 앞에 기가 죽어. 아니, 그렇다 무슨... 하더라도 자식 낳았으니까 섰겠지. 서서 잠자리를 잘했겠지. 오히려 무섭고 마누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나는 네가 고기만 본 게 화근인 것 같아. 너 혹시 남편하고 잠자리 하면서 예전에 걔네들하고 놀아놨던 그 맛을 되살리고자 남편한테 뭐 이렇게 안 했어? 아니 당연히 제가 관계를 정리할 때도 남편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정리를 한 건데. 아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걔들하고 뭐 대놓고 비교를 하진 않았겠지만 네가 좋아하는 자세라든가 뭐. 아 답답하니까 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긴 한데 저는 그게 더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잘 지낼 마음 없었으면은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호빠 가서 만나고 놀면 되는데 가정에 충실하려고 맞추는데 아니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남자가 좀 무서워서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엄마 나는 100번 이해가. 엄마 그 집에 이 사람이 정말 가진 거 없이 저기 장가를 왔을 거고 웬만해서 엄마보다 잘난 남자 만나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 네네. 근데 이 양반이 홀어머니 모시면서 되게 그냥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하지도 못한 시댁이 정말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대릴 사이 아닌 대릴 사이로 왔다? 왔는데 이러나 저러나 엄마한테 뭔가 처음 결혼부터 기가 죽어 있는데 톡 까놓고 엄마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뭐 부부 사이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잠자리를 맞춘다라는 취지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엄마가 느끼지 못하는 엄마 그 말 스타일이 되게 칼날 같아. 그리고 가뜩이나 너한테 주눅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오로지 내세울 거라고는 너한테 기쁨 주고 만족 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타박을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엄마 바람나서도 아니고 뭐 너가 싫어서도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은 네가 무섭고 네 눈에만 들라고 더 용을 쓰고 기를 써. 근데 네가 무서워. 너 너무 쎄. 근데 제가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선녀님 말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가 진짜 바라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컵봐. 당신 사고가 벌써 문제잖아. 남편이잖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니 자기가 무슨 돈 벌어와서 나한테 이 정도로 얘기할 거면은 그 집구석에서 남편하고 살면서는 얼마나 타박하고 얼마나 기를 주고 됐을 거야. 아니 한평생을 제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보라. 아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네 눈깔이 비어가지고 결혼해놓고선 네가 어쨌든 없는 거 모르고 결혼했어? 어쨌든 결혼했잖아. 결혼했는데 왜 자꾸 구박을 해. 구박을 하고 지랄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가 밖에 나가서 고기만 보고 네가 그러고 다녀놓고서 누구를 지금 의심하고. 아우 내가 진짜 엄마 나이만 아니어도 쌍욕 나왔어. 근데 진짜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뭐 약을 안 먹여본 것도 아니고 병원을 안 데려가 본 것도 아니고 진짜 제가 야한 속옷 입고 담배 들어도 안 되니까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렇다고 돈 써서 여자만 남자라는 게 싫거든요. 기준치가 너무 높아. 잠자리 기준치가 너무 높다고. 바라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리고 너무 너는 잠자리를 내가 진짜 애기들하고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너무 스포츠같이 하려 그래. 아니 뭐 저희가 20대 남녀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봤으면 새로운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있잖아 남편이 기가 죽는데 어떡하라고. 심리적으로 기가 죽어. 백약이 무효해. 마음에서 안 쓰는데. 그래서 뭐 참아보고 달래보고 했는데 하루 이틀 참다 보면은 화가 더 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편 저기 뭐야 그 뭐니 이거 세우는 거 무슨 약? 그런 거 잘못 먹었다가 애 죽을 수 있어요. 그 집안에 그 저기 시아버지도 일찍 가셨어 병환으로. 심장도 약하니까 그런 거 먹으라고 막 먹이지도 말고 엄마 좀 잘해줘요 남편. 엄마지 당신이나 하지 남편은 못해. 무서워서도 못해. 아니 잘해만 줘 그럼 돼. 뭐 잘해줬죠. 내가 왜 안 잘해준 것처럼 이런 소리 듣는지 모르겠는데. 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말 그 사고 자체가 사람 무시하는 거지. 그걸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 아 도대체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 자꾸 달래줄 수 있지. 아, 그것만 잘하면 뭐 다 해봤으니까 그냥 뭐 좀
뭐 부적이라든지 저는 굿도 되고요. 다 되거든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걸 잘했으니까 그 맛으로 결혼을 했단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근데 엄마가 아기 낳고 점점 자극을 강하게 받기를 바라는데 아 남편이 그거를 못 채워주는데 원래도 못 채워주지만 마음이 편하면 어떻게라도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이 양반 기가 너무 죽어서 그래. 그래서 나더러 그죠? 네. 굿? 그러면은 기사는 부적은 없어요. 기사는 부적? 네. 내가 엄마 길을 좀 꺾고 남편 길을 좀 세우는 게 낫겠다. 그런 부적이라면 근데 네. 엄마 길을 꺾기 이전에 엄마 신성 자체가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커. 어쨌든 백약이 무효하잖아. 제 성이 안 차는 걸 어떡했어요. 뭐. 평생을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참고 살았거든요. 와 세상에 대통령 딸도 퍼스트레이드라고 해도 아, 엄마처럼 아나무이는 없을 것 같아. 너무 몰라 자기 자신을. 어쨌든 엄마가 원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긴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참네.